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수를 가지고 피보나치 조정대 그리고 목표치 산정법에 의해서 다음 주 어떻게 주가를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지금 해외 어느 시장 못지않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를 이제 산정하자면 여기부터 폭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60일 이제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폭만큼 추가로 여기서 올라간다가 목표치 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가 어느 지점인가 하면요, 2000이 안 나옵니다. 2000. 자, 그렇다면 세부 내용은 나중에 차트에 열어서 말미에 차트를 열어서 말미에 하겠습니다만, 어저께 방송에도 이 부분 짚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목표치 산정하고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아예 하나의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요. 자, 20일을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 중입니다. 며칠 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저께 조금 더 치고 갔죠. 그러면 이제 2000까지 갈 수 있는 목표치는 나온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이 더 좋다 했습니다. 더 좋다 한 이유가 20일을 그냥 완전 돌파 강하게 하면서 세계 어느 증시보다 강하게 올라온 것이 코스닥이거든요. 그런데 조정권 임박했다고 한 2, 3일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조정 나왔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는 이제 여기만큼의 코스피는 이격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음주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을 매수해놨으니까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볼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가지고 더 강하다 했는데 여기 인근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밀집해 있는 위치입니다. 그죠? 이평선이 위에서 무슨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항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 조금 저항 받다가 어저께 이렇게 밀리다가 아래꼬리 정도 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정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있죠? 기간 조정, 그다음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자 좀 개발인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기간 조정은 14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절반 정도에서 그 이후까지 정도, 맥시멈은 14일까지 조정 받는 것이 양호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한 7일 정도는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죠. 그러면 이 조정 받을 때 크게 은봉이 이렇게 크게 밀리면서 조정 받으면 좋을까요? 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조정을 가볍게 받으면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조정받고 힘을 좀 응축시키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한다면 베리 굿인 상황입니다. 기간은 그렇고요. 최대는 14일까지 조정도 받을 수 있다.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기간 조정은요. 그렇다면 가격 조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피보나치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별도로 떼서 이야기하자면요. V자 급반등했습니다. 아주 양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V자 급반등한 이 상황에서 어느 권역에서 멈추면 가장 좋느냐가 피보나치 조정되거든요. 앞전에 공부 한번 해보신 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 권역, 여기 권역, 여기 권역이 일단 피보나치 조정했을 때 어느 권역에서 멈췄을 때 추가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지 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382, 38.2%, 50%, 그죠? 그리고 618%.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하면요. 가장 좋은 시점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382 지점. 조정을 가볍게 받고, 여기서 강한 양봉을 시현하면서 올라가야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N자에, 여기 앞에 목표치 있죠? N자에 목표치만큼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중간 정도인 50%의 조정으로 반등한다면요. 여기서 조금 정거점 인근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382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요. 그러나 61.8%까지 빠져버린다면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밑으로 쳐져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조정은 가볍게 382 이내로 조정을 끝내는 것이 좋다. 가격 조정은 이렇고요. 기간 조정은 한 7일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맥시멈 14일까지도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코스피의 목표치는요, 여기 1439에서 반등을 한 지점이 1765 라인입니다. 여기를 폭을 계산을 해보면요, 326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채널을 돌파했으니 여기 채널에서 갈수 있는 목표치를 여기서 1765에서 326을 더하게 된다면요, 2090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표치 또 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성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좀더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1657을 더하게 된다면요, 326을 더한다면요, 1983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 60일 인근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대략 1983에서 2090 정도니까 여기 간단하게 60일과 그리고 120일 정도 선인 한 대략 2000선 인근, 여기 60일부터 한 2000선 인근이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격도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강세로 코스피는 출발한다면 위로 돌파도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밀린다면요, 1175, 여기는 지지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저항을 받던 상황이 돌파 양봉으로 강하게 했으니 만약에 밀린다더라도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14일 가까이 올랐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7 거래일 정도까지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좋느냐가 피보나치 조정권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저점부터 계산해 봐야 됩니다.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일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잘 보기가 용이치 않습니다만 여기가 38.2%, 50%, 618 지점인데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20일이 조금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인근인 540 정도만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양호한 조정이라 할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온다면 이제 코스닥 종목은 상당히 흔들림 나오겠죠. 그래서 코스닥을 다 던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을 조금 보기 좋게 지우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V자 급반등했다 이겁니다. 조정권 왔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좀 주춤하다가 전전일이죠. 어저께는 음봉으로 크게 밀리다 땡겨 올렸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저항권이라는 게 보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 더 있다. 위험 관리하셔야 된다. 인버스 투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셀트리온으로 그러면 개별 종목은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느냐?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저점을 형성한 부분이 13만 8,500원권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다 조정받으니까요. 19만원을 폭을 계산한다면 4만 1,500원이에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올라갈 때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질 수 있느냐 봤을 때 18만원권 정도에서 반등을 시도하니까요. 이것은 여기 밑에 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여기 가격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기 위함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만 여기서 18만에서 4만 1,500원을 더한다면 22만 1,500원입니다. 그럼 여기 올라갔을 때 22만을 넘어간다면 이제 올 만큼 왔다 생각하고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여기 23만 2,000원권에서 밀릴 때 던져 그랬습니다. 한 인원이 못 던져가 그 다음날
장 초반 한 3분 정도 이내에 그냥 던져. 23만 한 2천원 정도 꺼내서 어디서 던지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 좀 찾아 들어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고점에서 그냥 던져 했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던져 그랬거든요. 여기서 밀린 순간 다 던져 그랬습니다. 3분의 1 던져, 3분의 2 던져, 다 던져. 그리고 푹 빠집니다. 이걸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한 하나의 기준들은 이렇게 목표치 인근으로 다 왔다.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점 부위에서 흔들림 크게 나오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다시 팔아먹는 퍼펙트한 매매가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닥터케이를 상당히 이제 인정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18만원 정도에서 22만 천원,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22만 정도로 만약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이렇게 양봉을 시연한다면 홀딩이고요. 올라가서 여기서 또 밀리는 조짐 보이면 일부 차익 실현, 더 밀리면 다 차익 실현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또 조정 받을 때 적당한 지지권에 오면 또 사놓고 또 올라가서 밀리면 또좀 팔아먹고, 이것이 느리고 줄이고를 잘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중장기보다는 훨씬 낫다. 중장기 투자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좋았으나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실제로 던진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닥터케이는 여기서 던지고요, 여기서 다시 사놓고 또 먹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일도, 전전일도 사 들어가면서 21만원 권부터 매수 의견, 그리고 여기 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 20만 6천원, 21만원 계속 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더 추가로 간다면 수익 또 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피보나치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피보나치를 한번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고점이죠. 그럼 어디까지 조정받는 게 좋다?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보시면요. 382 지점에서 멈춤 좋다 했죠? 어? 어? 여기는 확 무너졌습니다만, 그죠? 50%에서 61.8%까지 어느 정도 무너졌습니다만 강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한번 짚어갈 텐데요. 하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느냐?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조정은 뭐다? 38.2%까지 조정받으면 좋은데 50%도 깨고 618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반등을 했다면 이번에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칠판 강의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폭이 얼마만큼 반등하면 좋느냐? 반등은 크게 하면 좋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보나 안 보나 618 정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618까지 반등했어요. 여기에 38.2%, 여기서 수돕했다면 좋지 않다 이겁니다. 비실비실할 텐데 강하게 올라와서 50%도 넘어서고 61.8%도 터치하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 좋다면서 자꾸 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일선도 잘 이탈하지 않아요. 최근에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상황이고 오일선을 깨는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내일 중요한 것은요, 추가로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또 수익 나는 겁니다. 수익 날 가능성 상당히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 기관에 사 들어오다가 조금 던지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오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양호한 상황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 기초 강의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28회에 보시면 피보나치에 대해서 강의해 놨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표치 그리고 피보나치 기간 조정에 대해서 방송해 봤고요. 그 예를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을 적용을 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목표치 그리고 피보나치 설명해 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